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 중앙일보의 그 논설위원입니다. 혹시나 저는 그 특정 정파를 위해서 여기 온 건 아닙니다. 제가 지향하는 바의 그 국가, 국익 그리고 국민에 관한 국민의 공익에 관한 관점 이런 관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그걸로 저의 그 영광이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저 탈원전 우상숭배. 탈원전 우상숭배, 이 미신에서 정권을 해방시키자. 이게 저의 주장이고, 그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그 권력의 중심에 이것을 심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호소하러 왔습니다. 한국 경제를 지금 저 의원님께서 경제 얘기를 하셨으면 제가 그동안 그 현장에 그 가까운 곳을 관찰하면서 이 권력을 관찰하면서 이 청와대와 정부와 이 집권층을 관찰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생긴 한국 경제 원흉 셋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 지시형 소득 주도 경 국가 지시형 소득 주도 성장. 둘째는 그 성역화한 그 신성 불가침이 되어버린 탈원전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블록체인 기반의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기술 진보의 미래를 가로막는 그 수구적인 정신들, 주로 집권층과 그 정의당에 널리 퍼져 있는 정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극복해내야 국민이 살고 사람이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경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소득주도 그 근본을 알 수 없는 국가지시형 소득주도형 무슨 저 성장 이거는 이미 파탄이 됐습니다. 그죠? 예. 0.0%의 경제 취업률 성장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청와대나 정부가 무슨 말을 어떻게 끌고 가든 이미 국민이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 최고로 오르는 최저임금, 소득주도형 성장론, 이거는 이미 폐기되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오늘부로 폐기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래서 이미 이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인 그 블록체인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그 수구의 정신들 정의당에 널리 퍼져 있고 이 집권당의 그 집권의 그 높은 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갖고 있는 그 기술 발전을 거부하는 그 사고방식 빅데이터의 그 개인정보 유출이 무서워서 그걸 하지 말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메리카 신대륙에는 새로운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상한 그 구대륙의 질서와 윤리와 가치를 가지고 그걸 묶어두려는 그 정신이 좀 이상한 괴상한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지금 하도 나라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한 타협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에 5당인가 4당인가 서로 모여가지고 그 이제 규제 해결법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이 세 번째 문제는 어느 정도의 그 타협과 그리고 협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바로 이 탈원전 아니겠습니까? 이 미신 같은 이 탈원전 우상숭배하는 이 괴상한 그 사교 집단 같은 이거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이거에 바로 여러분의 그 테스트가 지금 테스트장에 여러 자유한국당에 올려져 있지 않는가? 저는 이것을 만일에 올 연말에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지금도 죄송한 얘기지만 별로 자유한국당이라고 제가 오늘 어디 간다고 얘기했더니 다들 나를 그냥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 분이 있더군요. 저희 큰 형님도 그렇고 저기 심지어 제 와이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니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미호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도대체 싸움의 현장에서 중소자영업자들의 국민이 폐기한 그 소득주도 성장 폐기 현장에 여러분이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저대로 고생하면서 나가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협상하는 거 좀 잘해주셔서 그거는 잘 해낼 걸로 믿습니다. 원내의 문제일 터이니. 문제는 이 탈핵이라는 거예요. 이 탈핵과 같은 이상하게 떨어진 이 물건을 말이죠.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거 저 기자들이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국민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해결할 일도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싫어서가 아니고요. 이 이제 민주당 집권층을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이 성공하고 집권층이 성공해야 국민 모두가 편안할 텐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이상한 미신 때문에 지금 엉뚱하게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레밍턴 썩은 쥐새끼들입니까? 탈핵화라는 그 저 깃발들과 앞으로 쭉 그 1.5km에서 2km 나가가는 레밍턴의 쥐들이 막 그냥 손도 따라서 벼랑 밑으로 두두둑 떨어지는데 밑에서 이유 없이 쫓아가다 다 죽어야 되겠느냐고요. 이거 막아주십시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서. 지금 야당 밖에는 그걸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부탁하러 왔습니다. 저는 정치부 기자만 수십 년을 했는데 제가 작년 6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달에 고리 1호 원자로인가 연구폐로 하는 걸 보고 결심했습니다. 저거 없어질 때까지 난 정치기에서 안 쓰겠다. 수출을 파괴하고 산업을 파괴하고 역사를 파괴하고 헌법까지 파괴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60년 된 나라 누가 지켰습니까? 에너지가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수력도 안 되고 화력도 안 되고 원자력 하나 갖고 여기까지 온 나라인데 지금 원자력 지금 30%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7%로 줄인다고 하더군요. 10%로 줄인다고 하더군요. 뭐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러는가? 에너지의 기반을 빼버리고 나라가 설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는 오로지 원전 싸움만 했습니다. 언제부터 원전으로 과를 바꿨냐고 그러더군요. 저는 원전 싸움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경제나 과학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정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제발 좀 탈원전 우상숭배의 그 마신 그 저 사교를 저 대통령 머리에서 좀 빼주십시오. 그 머릿속에 그걸 기어잡은 사람 다섯 사람이 있어요. 몇몇 있습니다. 첫째가 김수현 사회수석입니다.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그분이 환경관리 담당하면서 무조건 저 탈원전 앞치고 있습니다. 과학부장관 문미호. 그 사람이 저 대통령 옆에서 과학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무조건 그 탈원전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탈원전 사교의 사제들입니다. 그 배후에 무슨 이상한 대학의 교수 같은 사람들, 그 무슨 미생물학과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응? 이런 사람이 저 환경운동 한다고 하면서 원전 싸움하고 있어요. 탈원전 싸움하고 있어요. 원전을 제대로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교수 탈을 쓰고, 탈은 아니네. 교수 자격이 있으니까. 교수의 이름으로 뭐 북태평양 명태는 300년 동안 먹으면 안 된다면서 이러고 다니는 사람 말 듣고 말이죠. 이 정권 탈원전 정책 결정해놓고 그걸 사제처럼 집행하는 김수현 사회수석, 문미호 과학보좌관 좀 쫓아내주세요. 여러분께서 의원님들 100명쯤 모아놓고서 이렇게 큰소리 쳐보는 건 저는 꿈같은 일입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인 걸 저도 잘 아는데 얼마나 다급하고 심란하면 그러겠습니까. 그거 겉으로는 저 해외 수출을 한다면서 말이죠. 속으로는 탈원전엔 뒷머리가 잡혀가지고 어정쩡하게 수출 운동하다가 결국 원전 수출 3개월 만에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우선지휘 따놓고 3개월 만에 박탈당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 쫓아내주세요. 그분 탄핵해도 됩니다. 왜 탄핵 안 못 내시죠? 제가 보니까 탄핵할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환경부 장관 김은경 이름도 제가 잘 알지 못할 그런 사람이 무슨 환경부 장관 돼가지고 말이죠. 모든 국가 에너지 정책을 다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이걸 쭉 하고 가다가 이걸 이 정부 들어와서 환경부로 바뀐 거 아시죠? 김은경이라는 환경을 지휘하는 사람이 수질이 있으면은 수질 때문에 수량은 못 보는 사람이, 수량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수질은 환경부가 하는데 수질 수량 다 관리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환경부 장관이 쥐고 말이죠.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에 에너지 종합대책을 뭘 냈는데 CO2 감축을 온실가스를 다 낮춘다고 하면서 다른 거 다 이것저것 다 줄이고 해외 무슨 저 CO2 감축권까지 우리가 돈 주고 국내에서 다 하자고 해서 그것까지 다 그냥 우리 돈 부담시키면서 기껏 발전 시작 부분이죠.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발전 과목만은 온실가스를 더 배출해도 좋다. 이런 대책 내신 거 아십니까? 네. 발전 부분에 관해서만은 더 CO2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 더 늘렸습니다. 이런 거 좀 상임위에서 그 뭐 무슨 팍 그냥 뒤집어 좀 주세요. 이거 좀 그래야 우리가 기사도 쓰고 국민 여론도 환기하고 대통령한테 귀에도 들어가서 환경 분야 자를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원흉 중에 하나는 타협이 가능하고 하나는 이미 폐기됐으니 탈원전 그 이제 우상숭배 정책, 이건 정책도 아니죠. 이것만은 한나라당이 한번 해냈다. 이런 소리를 한 3년 만에 듣고 싶습니다. 아이고, 큰 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입니다. 제가 계속 한나라당이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여러분께서 꼭 좀 해 주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온다니까 많은 사람이 그거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요청하더군요. 이 탈원전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귀동냥 하면서 취재하면서 보니까는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 사교입니다. 공포와 인간의 그 불안을 갖고 그 돈 챙겨가는 그 사이비 종교고요. 사이비 과학입니다. 이 사교 집단들로부터 우리가 지금 포획당했는데 그걸 해방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원자력은 파멸적 에너지다. 공포 마케팅입니다. 왜 원자력은 파멸적 에너지가 아니겠습니까? 원자 폭탄과 같은 에너지원인데. 그러나 여러분, 불. 140만 전에 인간이 처음으로 불을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그 불이 무서워서 회피로만 일관했다면 인간의 문명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 불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겠다고 극복을 할 때부터 문명이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의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빛을 뽑아내기 위한 인간의 노력 끝에 전구가 나오고, 그걸 어떻게 하면 에너지로 열로 바꿔볼까 해서 증기 에너지가 나오고, 그죠? 이러면서 대한민국을,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그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말 돈 안 들이고 두뇌만 가지고도 두뇌에서 캐는 에너지가 이 원자력인데, 이 모든 것들이 갖고 한 그 노력과 연구, 그리고 협력, 공부, 그리고 전 나라가 이것을 하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희생해서 거기에 유학도 보내고 지원해서 만든 그 원전,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위험한 건 맞지만, 위험을 문명으로 전환시킨 것이야말로 바로 위대한 위험에 대한 인간의 태도다. 그래서 원전은 위험한 건 맞다. 그러나 그 위험을 극복해왔다. 이것이 우리의 답인 겁니다. 이 답을 노무현 대통령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지난 이제 올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원자력 수출 국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눈치 봐가면서. 회사에도 내가 기자일 하면서 시민단체도 하면서 제가 좀 눈치도 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움직이질 않더군요. 정치가 움직이질 않아서 저랑 원자력 교수들 한 30명 모아서 만든 조직이 원자력 수출 국민행동입니다. 4월 21일 날 한 5만 명을 광화문에 모아놓고 촛불 집회처럼 거대하게 집회를 가져서 대통령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5천 명밖에 안 왔습니다. 돈도 꽤 많이 들었는데 5천 명 정도 와서 그 피담한 그 원전 수출 국민행동이라는 국민 집회를 제가 했는데, 그때 제가 만든 5분 30초짜리 동영상입니다. 저는 그거 하나 보여드리고 시간이 다 되면 내려가려합니다. 이 원전 수출 국민행동 때 제가 그 텍스트가 돼서 만든 그걸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나오거든요. 대한민국의 원전은 안전하다. 왜냐? 밀집되어 있어서. 밀집되어 있으면 안전하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험하지 않게 그렇게 노력을 해서 최고의 수준을 만든 그것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정신을 다 까먹어버리고 위험하니 피해버리자, 타조처럼 고개 숙고 죽어버리자 하는 게 바로 탈원전 우상숭배자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이 부분에 관한 위대한 발언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입찰에도 공동 진출을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여러분, 지구 온난화로 인한 우려가 높아지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인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과 운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려는 나라에게 저는 항상 이 점을 강조해서 자랑합니다.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대개는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오늘 저녁 경북 경주에서 규모 5.0을 넘는 지진이 두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진도 기준으로 0.2 내지 0.3 정도 지진을 감당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원자력 발전소들 중에 설계값보다 더 큰 지진이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문제 없이 다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지진 때문에 지금까지 원전이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규모의 영국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전력이 중국을 제치고 선정이 됐습니다. 정부가 영국과 체코 정부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원전 수주에 대한 대규모 원전 사업을 앞둔 나라들을 대상으로 수주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총 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원자로 건설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오는 2035년까지 신규 원전을 계획 중인 나라는 27개국 164기에 달합니다. 원자로 한 기당 건설 비용이 약 4조 원임을 고려하면 사업 규모는 600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자동차, 반도체 못지않은 거대 수출 시장인 셈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사막 한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바라카 원전 1호기를 만들었는데 오늘 완공식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참석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원형 돔에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의 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앞 세대가 건설한 도로, 주택, 공방 같은 기반시설 위에 다시 한번 우리 손으로 세계 최고의 원전이 건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라카 원전 건설의 성공에 힘입어 사우디의 원전 수출을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의 하나로 250억 달러, 우리 돈 26조 9천억 원 규모의 석유와 가스 관련 사업 계약 체결 의사를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것은 4월 21일 원전 수출 국민행동을 앞두고 제가 만든 건데 여기 참여한 30여 명의 시민 중에 21살짜리 대학도 가지 않은 재수생 김주환이라는 친구가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음식점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독학해서 디자인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만들어준 겁니다. 돈 한 푼도 안 받고요. 이런 원전, 이렇게 해서 만든 원전, 이거 없애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원전 싸움을 그 국가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이번 국회에서, 그리고 심지어 국회 바깥에서도 좀 해 주십시오. 해 주고,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나눠드린 이것을 아주 한 강릉하나 짧게,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그림, 큰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원전 싸움, 원전을 해야만 하는가? 왜 탈원전 미신을 격파해야 되는가? 왜 문재인 정권 머릿속에 있는 그 탈원전이라는 우상숭배를
다 제거하고 그들을 미신에서 해방시켜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큰 그림과 비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걸 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이어서 지금 원자력이 지금 새로운 시장입니다. 도시 지금 그래서 저는 신재생 탈원전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신재생 신원전으로 가자. 두 바퀴로 가자. 탈원전만 신원전으로. 신재생은 오케이. 신재생 신원전을 자전거에 두 바퀴로 해서 갑시다 하는 것이고요. 에너지를 지키는 자가 나라를 지킵니다. 에너지를 지켜냅시다. 이런 기본 컨셉입니다. 도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안전하다고 가까이 위치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똑같은 이유로 이 사람은 없습니다. 이분은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핵발전소를 늘려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토 면적당 원전 설비 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km 이내 인구수도 모두 세계 1위입니다. 특히 고리원전은 반경 30km 안에 부산 348만 명, 울산 103만 명, 경남 29만 명 등 총 이와 같이 이분은 너무 밀집해서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패배주의입니다. 미신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습니다. 위험하니까 도망가자는 겁니다. 그렇지만 30km 방변에 굉장히 많은 원전이 있다는 것과 원전이 그 위험하다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실입니다. 미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사 그렇다고 해도 300km 반경에 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금 기술이 무지하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km 안에 위험 반경으로 줄이는 원자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SRT라고 합니다. 아, SM 뭐죠? Small Modular Reactor. Modular Reactor. MR이죠. SMR이죠. Small Modular Reactor라고 작게 만드는 겁니다. 분산형으로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30km로 줄일 수 있습니다. 위험 반경을. 심지어 10km로 줄이는 게 100m로 줄이는 게 나왔습니다. MMR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모듈러 리액터라고. 이건 아직 실험 단계지만 지금 서울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스몰 30km 반경까지 줄여놓은 게 바로 인간의 기술입니다. 이거 불과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지 10년도 되기 전에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 개발해서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술 개발을 외면하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저 반과학 정신, 미신 맹신 정신을 우리가 규탄하는 거죠. 저는 원전을 하게 되면 그 국내 통합과 북한 공존과 해외 수출과 자체 무장의 네 가지의 국가 미래의 그 큰 기둥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원전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태양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원전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사기를 백지화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께서는 영덕에 가시면 조혜선이라는 사람을 대책위원장으로 해서 그 영덕에 있는 국민 그 주민들 수백 명이 나와갖고 내 재산 살려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단식동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억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원전을 안 하기로 했으니 그거를 수용하기로 했던 것을 다시 해제해버리는 폭력적인 통보를 내일 모레 합니다. 모레 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산업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레 세종시 산업부 앞에서 데모를 한다고 하더군요. 이거 이미 바른미래당에서는 작지만 정우천 의원이 한 열댓 명 국회의원 끌고 가서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을 위해서 영덕에 특별 원자로 그 재정 법안도 냈어요. 저는 그분들이 참 소중합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저는 환경위나 산자위 이런 분들만이라도 내일 모레 12시에 합니다. 세종시에 가서 그분들 같이 동참하면 참 그게 바로 사람, 백성이 아픈 곳, 국민이 아픈 곳에 야당이 있다, 한국당이 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전 수명 연장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월성 1호기. 월성 1호기는 이미 폐쇄 조치 선언을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한다고 해서 1,200억 원을 날리고 다시 했죠. 만일에 이거 진짜 날렸으면요. 이거 만드는 데 이미 들어갔던 1조 6천억까지 다 날릴 뻔했습니다. 석유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탈석유 선언한 거 아십니까? 석유의 나라에서요.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석유, 가스, 석탄하고 난립니다. 아직 지금 탈원전하고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태양광을 주력합니다. 태양광 주력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태양광만 주력하는 저 산자부 발표입니다. 태양광만 주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전도 같이 합니다. 이게 바로 사우디의 양바퀴 전략입니다. 통합은요 이미 이제 물 건너갔지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그 적폐청산과 별도로 이명박 대통령은 저랑 그 영화의 몸이 되시기 전에 제가 한번 뵀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그러시군요. 그러시더군요. 야, 저거 말이야. 내가 뜨면 그분한테 표현이요. 사우디는 내가 그냥 다 한다. 사우디 국왕과 그 아들 빈 살만 34살짜리 빈 살만 왕세자 다 알더라고요. 거긴 다 알다시피 이 관계가 중요한 나라 아닙니까? 내가 가면 다 할 수 있지 이러더라고요. 뭐 그냥 그분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저 장담은 그렇게 안 하는 편인데 내가 그분이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우디에 특사로 보내서 원전 쇼부를 쳤으면 아마 따냈을 겁니다 이미. 바라카에 3월 달에 가가지고 무슨 신의 축복 이래가면서 뭐 대단히 해낼 것처럼 그러더니 지금 뭐 오리무중 난세버렸어요 사우디.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까마귀 오기로 먹었는지. 그래서 국내 통합은 아쉽습니다. 이 대통령, MB 대통령을 우리가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공존, 북한과의 공존입니다. 북한 공존하는 것은요, 북한의 지금 에너지를 유일하게 덮어 씌울 것은 원전밖에 없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하는 건 날센 일이죠.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그 전력을 다 하겠습니까? 석탄과 LNG로 한다고요? 아니, 석탄은 좀 해도 돼요. 근데 그 한계가 있는 거고, LNG는 그 돈 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돈 별로 들이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전기를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 원전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북한 문제에는 핵무기가 있는 바로 그곳에 영변 원자로 그곳에 원전 연구소를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그 해커 박사라고 저 미국에서 제일 센 그 원자력 박사 있지 않습니까? 2010년에 북한의 그 원자로 이제 저 그 문제 그걸 개발 그 발견해가지고 큰 그 공을 세웠던 그 핵과 박사가 그런 적이 있어요. 북한 영변 원자로에는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 공장을 만들자. 의료용 원전으로 그걸 활용하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불과 지난 6월 달에 Foreign Policy라는 책에 그 사람이 직접 쓴 잡지에 쓴 글입니다. 가능하거든요. 북한의 핵무기를 빼고 그 핵무기 위에 한국의 평화원전 인력을 세우자. 더 나아가서 북한의 3,600명 핵 인력을 한국으로 다 데리고 와서 6개월 내지 1년 연수시켜버리자. 그래서 그 머릿속에 이제 한수원엔 기술자 만 명과 같이 어울리게 해가지고 평화 에너지를 만드는 게 무엇인지를 섞어버리자. 이게 런 원어법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가능합니다. 이 북한에 지금 이렇게 그 216억 킬로와트를 2014년에 생산했는데 이게 한국의 그 인천의 전기랑과 비슷해요. 이런 한심한 나라를, 한심한 동네를 우리가 해결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핵무기 폐기하고 원자력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헌집 빼고 새집 주는 두꺼비 작전을 펴야 됩니다. 수출, 지금 다 날라갔습니다. 아주 슬퍼 죽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저렇게 폼 잡고 하더니 결국은 백운규 장관이 2월 달에 방문하고 대통령이 3월 달에 해서 신의 축복하더니 지금 오리무중,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푸나? 오케이.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사기를 했는데 이건 뭐 근근히 지금 나가고 있죠. 근데 이 모하메드라는 사람이요, 무함마드 빈 자이드 말 나하얀 무함마드 이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였고 도와준다 그랬거든요. 여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가 그 증인인데 아마 원내대표께서 말하지 않은 것도 혹시 있을지 모른다고 나 생각합니다. 이분이 임종석을 만났는데 임종석 실장과의 대화에서 저는 제 느낌과 감각으로 캐치한 게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이 탈원전 빨리 포기하고 싶어요. 출구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하고 괴상한 그 사제들이 못하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UAE와 교섭하면서 UAE가 원전 빼면 단교해버리겠다 이랬다고 저는 알았습니다. 깜짝 놀라갖고 그래서 다시 원전하겠다는 건데 결국 그것도 몇 개월 걸고 말았어요. 까마귀 고개를 먹었는지. 그래서 사우디 포기 지금 노리무중. 아랍에미리트는 겨우. 영국 이거 얼마나 슬픕니까? 무어사이드 3기 21조 원.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에 우리가 원전을 싣게 됐어요. 얼마나 놀랍냐고 스스로 막 대견했던 월드컵 16강 진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다 나가버렸어요. 3개월 만에 저기 우선 협상지 이제 박탈당했습니다. 그러고서 기껏 하는 말이
아까 원전 수출했다고 다들 정부가 이제 이렇게 우람하게 한다 그러는데 기껏해서 지금 얼마 전에 민주당의 무슨 정책위 수석 부의장인가 하는 그분이 그거는 원전 수출이 아니었어요. 투자하려고 하다가 따져보니까 손해볼 것을 아는 겁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누구를 정말 뭐로 합니까? 그거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투자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투자 때문에 손해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니까 너 책임질 수 있어라고 산업부에 대물어서 꼼짝 못하고 노력하지 않아서 진 겁니다. 한전, 한수원, 산업부 막 원전의 무엇 사이도 우선 협상제 지휘 활용해가지고 따내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보이지 않게 아까 보이지 않는 손 말씀하셨는데 김성태 의원께서 그 보이지 않는 억압이 들어온 겁니다. 너 책임질 수 있어 수출하면? 너 들어가면 예비 타당성 조사 이거 받아야 돼. 그게 예타. 김동연의 재정경제부가 딴지 걸었습니다. 그거 추궁하십시오. 김동연 잠깐 말만 뭐 있는 척하지 거기서 예비 타당성 조사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국 가서 무엇 사이드 따내려고 목숨 걸고 싸운 게 아니라 재경경제부한테 합격받으려고 집권층 세력 국회의원들한테 욕먹지 않으려고 빌빌거리다가 관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이거 좀 파주십시오. 국정조사해서. 이거 제가 제일 먼저 오늘 취재한 거예요. 저한테 한번 취재해 주십시오. 제가 다 제보하겠습니다. 영국 저렇게 됐죠. 체코 한계 발주한 거 이거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지금 이 어마어마한 그 유일한 이 정권의 먹거리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제정신을 차려야 이 수출을 하겠는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무장입니다. 이 그 국내의 통합과 북한과의 그 이 공전과 그리고 해외의 수출 이 모든 것 밑에 우리가 드러낼 수는 없지만 갖고 있는 하나의 그 가슴속에 품는 든든한 어떤 그 미천 이게 무장이죠. 이론적으로 말이죠. 한국형 핵폭탄 3,200개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월성 1, 2, 3, 4에 있는 그 핵 뭡니까? 폐기물 그거 갖고 추출하면 할 수 있어요. 이거 물론 하면 안 되는데 뭐 제기를 안 되면 해야죠 나중에 북한 놈이 막 핵 쏜다 그러면 우리도 맞대응 해야 되니까 그죠? 미군 철수한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죠? 미군 철수한다 그러면 한미동맹 찢어지면 우리 뭘 지킬 겁니까? 그죠? 저는 그때는 당연히 핵무장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3,200개 만들 수 있고 이론적입니다. 200kg 지금 러시아형입니다. 세계에서 2등품입니다. 1등품은 미국 거고 2등품은 러시아형으로 7개월 정도면 가능하답니다. 우리 저 한국형 원자로 만든 1호 박사 이제 이병령 박사 대전 출신 이분이 저랑 같이 다니면서 다 계산해낸 거예요. 핵우산이 제거되거나 미군이 철수하거나 동맹이 중단된다면 나라를 끌어가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국내는 안심원전을 하고요. 해외에는 원전 수출을 하고요. 북한에 평화원전을 제공합시다. 핵무기 시스템에 원전을 덮어씌웁시다. 창칼을 녹여 보수부로 만듭시다. 당장 바꿔야 될 것은 신고리 오르쿠이 건설 중단을 이겁니다. 이거는 성공했습니다. 건설 못하게 했죠. 우리가 노력해서. 두 번째,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지금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폐기를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거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됩니다. 수출을 감소시키는 8차 전기 수급객 산자위원회에서 꼭 이거 폐기시켜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올 여름 정말 힘들게 나고 있고 얘기 들어보니까 올 겨울에는 그 다 LNG, 석탄 이게 다 소진이 돼가지고 이제 한겨울에는 그 소진을 더 이상 쓸 것도 없대요. 난동발전에서 저 북한산 갖고 와서 쓸 정도로까지 지금 다 소진해버려가지고 쓸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12월 때는 블랙아웃 옵니다. 이런 일 안 오게 하려면 빨리 저 무슨 빌어먹을 그 8차 전기수급계획 이거 죄송합니다. 저 빌어먹으리라고 그래서 죄송하고 근데 나쁜 거예요. 8차 전기수급계획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팔아먹은 겁니다. 이거 고쳐주십시오. 산자위에서 신규 6개 원전의 백지화 정책 이거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거는 이미 했는데 2025년, 29년까지인가 19기를 더 돌아오는 대로 30년, 40년짜리 원전 다 폐기한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거 한마디 끝내겠습니다. 3마일 원전 1978년에 사고 날 때 1년 차였습니다. 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 날 때 10년 차였습니다. 후쿠시마만 41년짜리였는데 후쿠시마 원전은 노후화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계속 사람은 노후화되면 죽지만 원전은 노후화되면 계속 새 부품을 갈아끼워요. 사이보그처럼. 끊임없이 80년, 100년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의대 간 사람이 저 원전 정책 써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40년 되면 다 없애버리겠대요. 이거 있습니다. 수명, 설계 수명이라는 게 디자인드 라이프라는 게 제가 알아봤더니 독점 반대 금지법 때문에 미국에서 원전 부품 한 회사 다 못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40년이라고 딱 규정을 한 거랍니다. 독점 반대법 정신에서 40년 규정을 한 것이지 60년 할 수도 있고 80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부품은 계속 갈아 꺼야죠. 이와 같은 명백한 사실을 다 외면하고 이상하게 저 듣도 보도 못한 원전은 위험하다면서 그 위험 마케팅으로 이 과학과 통계로 통치려도 모자랄 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귀한 나라를 미신적 사고를 가지고 없는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망쳐먹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권 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망하지 않게 자유한국당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말이 길어서 죄송하고요. 저는 일단 끝마치겠습니다. 파이팅 해주십시오. 네.